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터리 체인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엔진톱을 쓰시다가 요 근래에 와서 배터리 이 체인톱이 이렇게 각광받는 거로 오늘은 제가 그 주제를 배터리 체인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체인톱은 제가 여기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면은 어느 회사를 좀 이렇게 두둔하는 쪽 같아서 오늘은 체인톱은 안 가져 나오고요. 이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체인톱에는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터리를 저 체인톱이 작동되는 그 힘이 배터리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어떤 것을 쓰고 있으며 그 배터리를 쓰면 어느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배터리는요, 모 회사 거 예를 들겠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54V, 전류는 3Ah, 이렇게 요 배터리 팩을 쓰고 있습니다. 요 배터리 팩은요, 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꽂아서 쓰는 배터리 팩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팩을 갖다가 요새 꽂아서 쓰는데 충전해가지고 쓰는데 이 배터리 팩은 전류가 3A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워라는 뜻은 시간 단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 1시간이라고 써놨죠. 3A로 1시간 동안 전류가 나올 수 있는 양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모터라든가 이런 것을 돌리는 것은 시간 단위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요. 초단으로 표시합니다. 초단. 그러면 1A는 여기선 1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3A 곱하기 3600초가 되겠습니다. 3600초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이 초로 나눴을 때 3600초가 되기 때문에 이 전류는 1800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초에 나올 수 있는 양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요 암페어를 갖다가 여기에 3 암페어 아워로 하지 말고 그럼 1800으로 하지 않았는 그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 복잡하니까 요걸 시간 단위로 줄여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요새 뭐 체인톱의 저 배터리 체인톱이 엄청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선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800A라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배터리를 썼을 때 도대체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체인톱이요. 그러면 1800 나누기 6, 6은 뭐냐? 초당 6A가 소모가 됩니다. 이 체인톱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모터가 약 300W짜리의 모터인데 전류는 6A를 정도 소모하는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체인톱 안에. 그러다 보니까 1800 나누기 6 하면 약 1800초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 이 1800초는 60초가 1분이다 보니까 몇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1800 나누기 60 하니까 약한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완충전으로 배터리 팩을 충전해가지고 가서 나무를 자른다 그러면 약한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정도 30분 가능한 걸로 하고요. 요 다음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보통 그 엔진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 적은 것이, 보통 얼마냐면, 최고 적은 것이 약한 27cc 정도 됩니다. 27cc 정도 되면, 보통 얼마 정도 되느냐? 27cc면 약, 1000와트 정도, 1100와트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모 전력이 요거는 300와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배터리 체인톱은 300와트 정도 소모가 됩니다. 300와트라는 것은 어떤 전기 이제 전기적인 힘으로 발휘할 때 소모되는 것이 300와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낼수 있는 것은 힘은 보통 우리가 전기 전구를 우리가 많이 집에 가정용에서 쓰시죠. 100와트라든가 60와트 뭐 30와트 이렇게 쓰시는데 와트지가 높을수록 환하죠. 그 이건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이 소모하게 되면 그만큼 출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 6A, 54V 곱하기 6이 결론적으로 와트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배터리 체인톱은 약 300W의 출력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엔진톱 같은 경우에 최고 적은 것이 1100 와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40cc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2마력이거든요. 2마력이면 1마력에 746와트거든요. 그러면 2마력은 약한 1.6kW, 1.6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00와트. 그러니까 이 배터리 체인톱하고 엔진톱하고는 사실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등등에서 자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는데 자르는 거 가지고 논할 수는 없고요. 어떤 그 이제 목재를 자른다라 해서는 얼마만큼 많이 자르느냐, 뭐또 빨리 자르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뭐 빨리 자르는 걸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약한 300W 정도 힘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엔진톱의 최대로 적은 것은 약한 1200W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1200W라 그러면 보통 배터리 체인톱에서는 여기서 최대 300W인데 그것은 1200 정도, 1100, 12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내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슬로틀 악셀레터를 당길 때 보면 한 절반 정도 당기게 되는데 그 정도 당긴다 그러면 약한 500W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거보다 어떤 그 똑같은 저거를 자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더뭐 출력이 더 세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여기다가 40cc나 등등 그것을 엔진톱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요것은 소모가 되고 힘을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터리 체인톱은 좋은 점이 뭐냐? 첫째 휴대가 편하다는 게 좋거든요. 뭐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또는 뭐 엔진이 시동거리거나 뭐 등등의 불편한 점, 요거는 그냥 배터리 충전해 가지고 가기만 하면 약한 30분 동안 쓸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톱은 상대적으로 또 그거에 따라서 높은 힘과 어떤 좋은 점도 있죠. 근데 무게는 거의 여기서 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쓰려면 배터리 팩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개중에는 뭐저 엔진톱보다도 더 무게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비중해서 쓰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용도가 엄연히 정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엔진톱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악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터리 체인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의 그 배터리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돼 있죠. 그런 점이 좀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톱을 논하게 되는데 보통 요새 그 가정용에서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2000W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2000W짜리 그 쓰기 때문에 그것은 파워가 여기에 비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2000W인데 절반 정도 악셀레터를 땡긴다 그래도 보통 1000W가 되니까 배터리 체인 토퍼고 전기 토퍼고는 똑같은 한 자리에서 쓸 때는 논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휴대용 전기톱은 전기선을 끌고 갈수 있는 고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튜브나 등등에서 배터리 체인톱이 이런 것이 없이 나무를 자르는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몇 개를 잘랐느냐 이렇게 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체인톱이 완충전 해가지고요. 세워져 있는 나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자르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체인톱은 어느 정도 이 배터리가 용량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수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다가 중간에 이게 정지가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자르는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 화목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사용했을 때는 조금은 좀 불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그거보다는 힘이 적고요. 두 번째는, 이 배터리 팩을 해가지고 쓸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무 또 얼마 정도 자르고서 또 충전해가지고 또 자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겠고요. 그때는 아무래도 저 전기톱이 낫지 않느냐? 그러나 전기톱은 휴대해가지고 어떻게 이동하면서 쓸수 없기 때문에 그런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체인톱은 한번 사면 영원히 사용하는 걸로 또 일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배터리에는요. 요런 팩이 꽂아서 쓰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안에는 요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요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요 배터리는 수명이 있습니다. 뭐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다못해 전기차도 뭐 5년 정도면 수명이 다 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것도요, 보통 충전하면 500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500회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그 효율이 떨어져서 보통 70이나 뭐그 이하로도 떨어져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배터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배터리 관리 잘 하셔야 되냐면요. 보통 이 지금 54V짜리 이 배터리 팩에는요. 요런 게 1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 아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일자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15개 중에서 한 개만 망가져도 이 배터리 팩은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배터리 아까도 500회 정도 충방전을 할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중에는 그 전에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개 중에서 한 개라도 망가지면 이 배터리 팩은 못 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혹시 여러 우리 저 구독자분들께서 요새는 충전 드릴이 전부 요런 팩을 많이 쓰시죠? 근데 간혹 고장 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쓰시다 보면 힘이 떨어지거나 뭐 충전이 안된 거나 그런 현상 많이 보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직열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열로 있다 보니까 하나라도 중간에 끊어지거나 쇼트가 되거나 등등 하게 되면 이 배터리 팩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 고장이 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체인톱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팩이 사실 어떤 면 따지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엔진톱은 카브레타 관리하기가 힘들고 시동이 안 걸리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카브레타가 고장 나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엔진톱을 쓰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든다. 아, 요것도 그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배터리 체인톱도요. 이 배터리가 보통 해서 잘못 관리하시면 1년 이내도 망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500회라고 그랬으니까 500회 매일 충전한다 그러면 약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휴대폰 집에서 쓰시죠? 휴대폰도 이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2, 3년 쓰면 배터리가 벌써 잘 충전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빨리 방전되고 그런 게 생기는데, 역시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는 겨울에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가 겨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힘을 잘 쓰는데 겨울철에는 화학 반응이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체인톱에서도 역시 겨울에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성능을 잘 발휘를 못한다. 이런 결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압이 54V짜리는 한 팩에 1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18650 배터리라고 합니다.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요것은 54V에 34A와 아워가 들어 있습니다. 한 팩이요, 요게. 예, 54A에 3A와 아워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3시간 정도 사용 시에는 54V에 30A와 아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30분밖에 못 사용했죠. 근데 나무를 자르러 간다 그러면 약한뭐 그래도 3시간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3시간 정도 사용하려면 이거에 10배짜리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15개 정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10배 정도 만들면 30A. 그러니까 요게 3A 했을 때는 30분이라면 30A를 한다 그러면 3시간이 되겠죠. 3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150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로 따지면 한 8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배터리 하나 가격이요, 시중에서 한 5천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150개 한다 그러면 약 배터리 값만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 체인도 굉장히 좋은 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쉬울 때, 뭐 예를 들어서 산소에 갔거나 조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무 한두 개 자르거나 간단히 이렇게 했을 때는 아주 뭐 획기적인 좋은 배터리 체인톱입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우리가 무슨 화목을 자른다든가 또는 뭐 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벌목을 한다는 용도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유튜브나 등등에서 배터리 체인톱을 기존에 엔진톱이라든가 좀뭐 전기톱에 이렇게 비례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고의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이 장시간 이렇게 목재를 자르거나 큰 대형의 그런 걸 자르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비상시에 사용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배터리를 이제 교환한다라 그러면 보통 지금 여기 자체 쓰는 거, 요 배터리 54볼트에 3 암페어 아워짜리 배터리 한 개가요,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요 배터리가요, 옥션이라든가 등등에 보셔도 알겠지만, 야, 한 12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요것이 쓴다라 그러면, 한 10년 쓴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쓰시는 분도 주의해서, 전기 드릴을 쓰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배터리 팩이 얼마나 갑니까? 수명. 대충 나와 있습니다. 길었다 2, 3년, 많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2, 3년에 보통 12만 원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뭐안 들어간다, 그것은 믿으시면 안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일에, 요거는 간단히 배터리 팩만 되지만, 엔진톱 같은 경우에는 카브레타를 교환한다. 그렇게 되면 카브레타 두개 값입니다. 뭐, 까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한 2년에 한 번씩 카브레타 가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비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좋은 점 아까도 말씀드렸죠. 획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산소를 가거나 또는 어디 급한 데 가서 가느다란 난로를 당장 잘리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 감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에 좀 그거를 사용하면서 좀 오래 쓰겠다. 뭐 여기도 보셨지만, 여기 30분 일대 그러니까 10배라는 건 300분이죠. 300분 정도 쓴다라 그러면 뭐 엄청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기준에서 제가 여기에 10시간이라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5시간이나 300분이면 5, 6, 30, 어떻게 되는 건가요? 300분? 약한 300분이면 얼마야? 어디서부터? 요 30A로 하게 되면 300분 정도 사용하는데요. 시간으로 하면은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4시간, 5시간 사용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를 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배터리 가격은 약한 8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무게는 8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등에다 지고, 외국에는 그게 있습니다. 등에다 지고 댕기는 게 있는데, 그것은 8kg짜리 정도 무게가 되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